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빡빡고고 알아보는 시간,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휴지 에어에 찾아와 주신 우리 고객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재밌는 지역들일까요? 휴지 에어 첫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꽉꽉 매주시고요, 바로 한번 떠나봅니다. 출발! 와! 아니, 뭐야 이거? 하얀색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뭔가 약간 나스카 문명처럼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지역 어딥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요, 멕시코 쪽이군요. 멕시코의 치와와 주 쪽인 것 같고, 시우다두 화레즈라는 마을, 예, 도시 근처에 있는 신기한 문양입니다. 딱 봐도 근데 겁나 조금 커 보이거든요? 이게 집이 이렇게 지어놔도 사막지형이다 보니까 수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벽만 쳐놓은 그런 느낌의 집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다면은 요 문양 과연 또 어떤 문양일지 한번 또 샅샅이 알아봅시다. 우선 길이부터 살펴볼게요. 이 정도? 400m? 야, 이거 크다. 400m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커 보이긴 했거든요. 최대 길이가 한 400m 정도, 420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조금 뒤돌아서 가보면은 2018년 4월 8일 찍힌 게 마지막 사진이고요. 2017년? 그래요, 이거 100% 제일 뒤쪽에 가도 분명히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얀 게 약간, 잠깐만, 이거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국에 그 운동장 그 라인기로 그려놓은 듯한 그런 예술작품 있었잖아요. 뭐 예술작품인지 뭔지 그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점점 밝아지는 게 수상하다. 어째? 맞네, 점점 밝아지네. 이거 만들어진 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거 쎄합니다. 야, 점점 밝아져. 어째? 2002년 어? 2001년? 와, 봐봐요, 이거 만들어진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겁니다. 자, 중국으로 잠깐만 순식간에 날아가 봅시다.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와, 이거 요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날짜를 조금 더 되돌아가다 보면은 문양이 점점 밝아지다가 2003년에는 없어요. 봐봐요, 저거랑 똑같은 거네. 그 중국에서 봤던 거를 여기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데? 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색깔이 흐려진 걸로 봐서는 이게 딱 한 20년 정도 넘 된 거 같거든요, 느낌상. 아니다, 2000년대에도 뭔가 약간 흐릿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완벽하게 흰색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한 30년? 30~40년 됐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흰색 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술 작품일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 추측을 한 글이 있는데, 유핑턴 백마의 레플리카 복제품이라고 하네요. 오, 이게 실제로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참고해서 여기다가 진짜 예술 작품 느낌으로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 어? 비슷한 것도 어디서, 그 영국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퉁이네요, 여러분들. 화이트 호스 힐. 어찌됐든 이 화이트 호스 힐에서 요거를 본따서 만든 그런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마뱀까지? 와, 이거 잠깐만, 없죠? 그러네, 흐리네. 흐려서 못 봤었네. 야, 여기 또 귀요미 도마뱀 한 마리 빼꼼 하고 튀어나왔네요, 뒤로 가니까. 이야, 이따가 제일 잘 보인다.
이게 페인트네요. 그러면은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려면은 페인트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첫 번째 의문의 백마 그림의 정체는 누군가 영감을 받고 우리 동네에다가 뭔가 랜드마크를 한번 또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 예술가가 만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귀요미 도마뱀 맞죠 이거? 도마뱀은 보너스로 넣어주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여긴 또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출발! 뿅! 오! 이곳의 정체 뭡니까? 위로 올라가서 페루에 있고요. 예, 여기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마추픽추. 이 계단식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죠.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360도 사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직접 찾아와서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네요. 우와! 와, 어떻게 그 저번에 그 빅토리아 폭포 본거 마냥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 앞에 싹그 구름이 딱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또 다른 360도 사진인데, 와, 관광객들 진짜 많네요. 그리고 대박이야. 여기 올라가서 자연 경관이 미쳤어요. 자, 마추픽추 한번 알아봅시다. 페루의 세계유산 맞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거 맞고요. 신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해 있는 거네. 오. 나중에 이 7대 불가사의들 한번 쫙 돌아보는 컨텐츠를 해봐도 괜찮겠어요. 잉카 제국, 옛 잉카 문명 있잖아요. 그거 도시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다. 나중에 발견이 된 그런 지형이군요. 어허. 그리고 잉카인들의 기술을 이게 그볼 수가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다고 해요. 자연석으로 만든 오차가 없는 나침반과 회시계. 오, 이거 대박이네. 야, 이거 잉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루의 잉카 문명의 그런 상징 마추픽추도 알아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제가 요번에 수집한 좌표가 우연치 않게 7대 불가사의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데 한번 가봅시다. 중국으로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뿅! 와우, 와우. 이곳이 어디냐? 이 띠다란 거 보니까 뭔가 싹 감이 오지 않나요? 중국의 메리 쟁성! 두둥둥. 만리장성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자, 이곳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는 장소고요. 글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글자일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만리장성 한번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길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이? 꽤길 수도 있어, 진짜. 생각보다 길 수 있어. 200m면은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뭐 날짜는 뭐볼 필요가 있나요? 설마 이것도 느낌이 쎄하다? 이것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듯한 느낌이 든 거 같기도 하고. 아! What? 이런 게 은근히 많네. 저건가 봐요. 페인트 칠해놓는 거야. 아니, 이게 뭐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 헷갈리게. 자, 이거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만리장성 만들어지던 시기에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헤이, 이거 10년밖에 안 된, 예, 그런 글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좌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좌표만 알아보고 진짜 처음 가보는 건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한번 날아갑니다. 출발! 뿅! 맞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입이라고 불리는 장소예요. 서다르푸르주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고 보니까
지구의 눈도 여기 근처에 있지 않나요? 맞네, 여기 지구의 눈 있었잖아요, 근처에. 다시 봐도 무섭네 이거는. 자, 눈이 여기 세네갈 쪽에 있었으니까 입 같은 경우에는 수단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신기한 지형인데 여기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빨갛습니다. 진짜 입술처럼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분명히 이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텐데 하필 이곳 주변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좀 미스테리합니다. 자, 날짜를 조금 땡겨볼게요. 2012년 12월 5일날 찍힌 사진인데 길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와! 1km! 1km 가까이 된다. 지구의 눈이 얼마나 됐지? 지구의 눈도 굉장히 컸었는데? 입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입술처럼 길이 딱 이어져 있고 여기에 피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여기는 또 밑에는 완전히 빨갛게 되어 있고.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예전 사진 봅시다. 2006년. 야, 똑같아. 여기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일단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여기 주변은 완전히 그냥 다 숲이고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뭐랄까 더 어두운 그런 모래들이 쫙 모여있는 지형이고 위쪽에는 또 다른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그리고 겉에 이렇게 또 나무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더 입술처럼 보여. 어쨌든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좌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휴그로스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딱 둘러보시다가 재밌는 좌표들이 있으면요 제 메일로 제보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휴그로스 꿀잼 휴그로스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